네. 안녕하세요. 예, 열심히 하시네요. 내년엔 더 좋은 성적 거둬야죠. 예, 그러길 바랍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아, 우리 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요. 방출 선수 명단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선수단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 그렇습니까? 그쪽으로 좀 앉으시죠, 그럼. 방출 선수 명단이니까 굳이 주전급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장진우 선수는 어떻습니까? 아, 진우 형이요? 진우 형 진짜 열심히는 하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열심히는...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구속도 떨어지고 피홈런도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투수질에서 군기반장 역할은 하죠. 군기반장이면 악습 같은 거 대물림하고 뭐 그런 선배 아닙니까? 아니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긴 하죠. 신인급에서는 민준이가 구속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투구폼이 좋고 멘탈이 강해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런 애들이 잘하거든요. 일단 부상 없이 위기관리 잘하고 중견급에서는 2조 같은 애도 안고 가는 게 좋죠. 이 방망이 안 좋은 대신